오늘의 얌얌이로 이제 김치찌개 여기 그 김치 그 제가 꽂혀가지고 김치 여러 가지 샀잖아요. 그 익은 것들 그냥 다 때려놓고 그리고 이제 고기 한근 사고 한근 때려쳐 넣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뭐 이게 와 이거 지금 뽀사지려고 하거든요. 휘어가지고 모둠 어묵. 이야 이거 개당 3천에 이거. 이거하고 두 개하고 이거 손두부하고 창난젓하고 이렇게 먹을게요. 자, 잘 먹겠습니다. 와, 직접 하신 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럴 일 없을 것 같네. 저도 원래 남이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뽀미님 감사합니다. 아, 직접 한 걸요. 직접 한 겁니다. 두부두부. 아, 프라다님 또 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내일 지하철이 파업한다고요? 여기는 지하철이 없어요. 순천에는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어우, 뜨거씨. 야, 그리고 이거. 맛있나? 와이프만 잘 얻으시면 장가갈 준비 완료네. 저도 좀 해준 걸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쿠크다스님. 님보다는 그래도 제가 사람들한테 인기는 많아요. 죄송하지만. 먹방 좋아 용호님 어서 오시고요. 겁나 뜨. 여기 어떠냐고 뜨거워 지지겠어요. 버킷님 어서 오시고요.
이게 아까 전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넘치려고 해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먹는 게 나아요. 손톱이어가지고 맛있거든요. 초님이 그 팬갈 좀 합시다 이런 거 말고 초님 또 이제 다른 방 예를이시더라고요. 초님 예를 좀 달아주시면 안 되나? 오! 겁먹고 찌개 맛있어 김치 찌개 다산 거야 손뜨부 모두 먹어 장난져 너무 뜨거 손두부하고 순두부하고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르죠. 손두부는 이제 거의 뭐 개인이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만든 거고, 보통은 이제 공장 두부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 먹는 거 이렇게 포장된 거. 손두부는 처음에 이거 하면 뜨끈뜨끈해요. 공장 두부 당연히 아침에 오면 뜨끈뜨끈 하겠지. 근데 그거는 보통 물에서 물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넣은 거 안에 팩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먹어.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손두부는 보통 이제 당일날 다 파니까. 다시가 서고. 근데 뭐 약간 맞긴 해요. 순두부가 된 상태에서 거기서 물 빼가지고 이렇게 압축되고 이렇게 하면은 두부 되잖아요. 맛있나? 너 순두부찌개 팰 겁니까? 여기다가 순두부만 넣어도 순두부찌개예요. 뭐 물론은 고추기름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뭐 한다는데 뭐 그냥 순두부만 들어가면 사실 순두부찌개죠. 아, 찌개. 원래 김치찌개, 된장찌개 맛있으면 밥다잘 먹어요. 장난젓은 저번에 산 건데. 영훈님, 추석 음식이 남고 뭐가 없어요. 애초에 추석 음식이 저한테는 없으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구조 변경이요. 아니요, 어제 뭐좀 생각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 4, 5시인가? 쓸데없이 샤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범인님, 그리고 생방 때 오셔야지. 뭔 산책 방송을 기다립니까? 먹방 때 오셔야지. 예, 직접 한 거요. 아니면 근데 김치가 제가 김치에 꽂혀가지고 생김치만 한 10만 원치 넘게 사 먹었을걸요. 일본 걸요. 오징어 젓갈에만 그냥 막걸리 드신다고요? 주당이신가? 배당 이게 3,000원이면 조금 비싸게 보이긴 한데, 뭐, 괜찮네. 그거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는데요, 이만큼. 여동생이 있는 게 아니고 누나인데, 친누나. 밥을 두 공기에다가 이거 두부에다가 이것만 먹어도 엄청 배불러요. 순천요. 아니요, 찌개 직접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켰어요. 아, 여러분 한 400분 넘게 보고 계신데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 추천 업 버튼이랑 그리고 하단 자세히 보시면 별 표시 즐겨찾기 안한 분들은 좀 눌러주세요. 찌개만 찌개만 맛있나? 야식 잘안 먹는데. 링크 한번 화면 누를게. 링크요? 됐습니까? 응? 웃어? 요리는 뭐 잘하는 편이긴 한데 잘안 해요. 아이, 또, 운이 어서고,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맙고. 밥 아직 많이 있어요. 곱한 걸 돌려달라고요. 제 방에서는 환불 일은 없습니다. 김치가 너무 커, 근데. 헐. 이걸 먹어야 되나? 상남젓하고 명남젓은 또 다르죠. 모르겠어요. 저는 젓갈에는 낙지젓갈, 뭐 오징어젓갈, 그리고 뭐 미더덕젓갈 이런 것만 좋아해서.
비싸더라, 5,000원. 오징어 젓갈도 있는데, 그건 맛이 좀 짜기만 짜더라고. 젓갈은 이 근처 집에 반찬집이 좀 잘하더라고. 멸치게는 직접 만들었어요? 떡 어묵이라서 삼키기가 좀 어렵네요. 아, 진실의 한 끼는 또 100개를, 아, 또 초님 3개 카운터입니까? 2개. 잠시만 좀 먹고요. 진실의 한 끼는 또 100개 고맙고요. 찐끝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1개 초님 3개 뭡니까? 3, 2, 1, 3. 아, 또 초님, 아, 또 100개를, 에? 초님 또 100개를, 아. 찐끝 100개 또 감사합니다. 100개 100개 200개 입술 째고 싶다. 잘 먹을게요. 여러분들 먹자값 비싸요. 아름다운 여성분에게 김치찌개 끓여주는 날이야. 끓여받는 날은 안 옵니까? 먹지 말 말고 리액션 좀 노력하자. 보지만 말고 좀 풍선 좀 쏘게 노력 좀 하십시다. 예? 본인은 팬가입조차 안 해놓고서 누구한테 리액션이 어쩌저쩌저 웃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리액션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어느 방에 가셔도 거래하는 변경이 또 팬가에 감사하고요. 뭐 그냥 리액션 다 똑같아. 음악만 이렇게 딱 틀어놓고 저랑 친한 뭐 동생도 노래는 항상 달라. 근데 항상 똑같아. 응? 응? 리액션 항상 뭐 노래만 틀리지 다 똑같은데 그거 보고도 좋아하는데 뭘 그렇게 따집니까? 응?
그래도 벌평 우지를 잘 땡기더만. 진주 혁신도시님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당연히 다음날 먹어도 되죠. 여러분들 추천들 좀 부탁드릴게요. 업 추천 업. 여러분들 화면 터치에 그 따봉 표시 추천 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더불어 사는 삼니 또 팬가입도 감사하고요. 그냥 제가 너무 좀 숙청이 심하다고 너무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요즘 좀 안 해요. 너무 심각한 분들만 좀 하는 편이고 덩굴뱅이어서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뭐라 하시니까 좀 줄였어요. 여러분 숙청을 너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진짜 별거 아닌데 그런데도 뭐 숙청할 때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냥 넘어가면 별거 아닌데 숙청을 너무 할 때는 별로 안 좋게 보이더라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